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최신 뉴스 채널입니다. 이찬원의 최신 소식을 여러분께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김다현이 매니저의 말을 듣지 않아 이찬원이 개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찬원은 김다현 매니저가 그녀를 때리라는 것을 목격했다. 이찬원이 그걸 목격해 화가 났다. 다음 행동한 무슨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 러브센터 쇼에서 받은 독점 소식통에 따르면 이찬원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했다. 이야기는 이찬원의 진짜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다현은 아직 개구쟁이 짓을 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어린 나이, 어서 촬영 전 옷을 많이 더럽혔습니다. 김다현이 매니저가 김다현이 말 잘 들어달라고 하도록 너무 힘들었습니다. 김다현 매니저는 셔츠 3장의 먼지를 깨끗이 닦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무표정으로 계속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때 이찬원은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탈의실에서 나온 이찬원은 김다현 매니저가 그녀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찬원은 김다현이 매니저에게 무례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극도로 화가 나고 화를 낸다. 매니저가 떠난 후 김다현은 침묵하며 슬퍼. 그래서 이찬원은 곧바로 달려와 김다현이 매니저의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이찬원은 모두 오해라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김다현 매니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찬원은 김다현에게 촬영 시간이 다가오면 가만히 앉아 장난치지 말라고 말했다. 이찬원의 말을 들은 김다현은 장난에 그쳤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김다현 매니저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김다현을 상기시켜준 이찬원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찬원은 김다현 매니저에게 아이들을 꾸짖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와 천천히 이야기하고 조언하십시오. 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초대. 이찬원, 옥상에서 이불 빨래. 집안일 좋아해. 이찬원이 플레이리스트에서 봄맞이 이불 빨래를 선보였다. 이찬원은 평소 집안일을 잘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찬원과 김희재가 진행하는 플레이리스트가 봄맞이 대청소로 방송을 꾸몄다. 5일 방송된 플레이리스트는 봄맞이 대청소할 때 듣기 좋은 노래를 주제로 추천곡을 공개했다. 이찬원과 김희재는 햇살 좋은 옥상에서 함께 이불 빨래를 하며 봄 기운을 만끽했다. 서로 손을 잡고 빨래통에 들어가 다정하게 이불을 밟는 모습에 팬들의 웃음이 터졌다. 방송 전 미스터 트롯은 공식 계정을 통해 그때그때 다른 트롯 차트쇼 플레이리스트 공개까지 D-1이라며 희도가 입을 덮어드릴게요. 이젠 희도 품에 안기어 좋은 꿈만 꾸길 바라오. 플레이리스트 보고 꿀잠 자유라고 공지를 게시해 추천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찬원 집안일 원래 좋아해. 후디의 멜빵 바지를 입은 이찬원은 귀여움을 뽐냈다. 김희재가 찬원이는 예상대로 청소 잘 안하지? 라고 묻자 이찬원은 난 청소 잘한다. 설거지도 좋아하고 원래 집안일을 좋아했다. 라고 밝혔다. 이에 김희재는 저는 사실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할 게 없다. 집이 더러워질까봐 밥을 집에서 잘 안 먹는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집이 더러워질까봐 싫다. 라고 말해 깔끔남의 모습을 보였다. 김희재의 깔끔함에 놀란 이찬원은 대단하다. 나중에 어떤 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형수님이 참 힘들겠다. 같이 살기 조금 힘든 타입이다.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찬원 김희재의 첫 단독 웹 예능 플레이리스트는 웹 예능으로 시작해 TV조선에 정식 편성되어 매주 뽕숭아 학당 방송이 끝난 밤 12시 TV를 통해 볼 수 있다. 임영웅, 김호중, 이찬원, 최애돌 셀럽, 기부천사 선정. 가수 임영웅, 김호중, 이찬원이 3월에 이어 기부천사로 선정되었다. 셀럽 인기 순위 서비스 최애돌 셀럽에서 임영웅, 김호중, 이찬원은 배우, 가수, 예능 카테고리를 모두 합한 명예전당 종합 누적 순위에서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이는 3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100% 팬들의 투표가 반영된 결과다. 압도적인 기록을 세우님 영웅은 누적 점수 3,000점 만점 중 2,996점을 받았다. 최근 임 영웅은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열창했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 유튜브 조회수가 3,800만 뷰를 돌파하는 경사를 맞았다. 지난 2020년 2월에 공개된 해당 영상은 임 영웅을 대표하는 레전드 무대를 손꼽히며 여전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2,964점으로 2위에 등극한 김호중은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모습으로 팝 아트 작품을 만든 아르헨티나 팝 아티스트 알레한드로 비질란테 작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 2월 알레한드로 비질란테의 공식 SNS에 게재된 이 작품은 턱시도를 입은 투바로티 김호중의 매력적인 모습을 표현해내며 팬들의 호응을 얻었다. 3,000점 만점 중 2,939점을 받아 3위를 기록한 이찬원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안돼요 안돼와 흔적 무대를 유튜브 핫이슈 차트 탑 10에 등극시키는 저력을 보여주며 무대 장인의 모습을 증명해냈다. 이찬원 특유의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해당 무대는 공개 직후 팬덤 찬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최애돌 셀럽은 매달 5일까지 투표 결과를 포함한 종합 누적 점수 집계 후 1에서 3위 스타를 기부천사로 선정해 기부하고 지하철 CM보드 광고를 진행한다. 4월 기부천사로 선정된 임영웅, 김호중, 이찬원은 그들의 이름으로 각각 50만원씩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힘을 보탠다. 임영웅, 김호중, 이찬원의 광고는 4월 15일부터 고속터미널역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최애돌 셀럽 명예의 전당 배우 1위는 이민호, 2위 도경수, 3위 현빈, 예능 1위는 이승기, 2위 전소민, 3위 양세형이 차지했다. 야구 해설 이찬원 이어 은가은 야구장 찾은 이유. 미스트롯2 은가은 이창원 NC파크에서 열린 NC다이노스 홈 개막전 경기에서 애국가를 재창해 화제를 모았다. 마운드에 오른 은가은은 무반주 속에서도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애국가를 재창했다. 특히 트롯 외사로 불릴 만큼 풍부한 성량을 자랑하는 은가은은 긴장한 듯 마운드에 올랐지만 이내 거침없는 시원시원한 고음과 힘있는 보이스로 진심으로 다해 애국가를 열창해 NC홈구장을 가득 메워 관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현장에 있는 모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은가은의 보이스에 귀를 기울였으며 애국가 재창이 끝난 후 캐스터는 은가은의 가창력에 이선희 씨를 보는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스터트롯 이찬원도 야구장을 찾은 적이 있다. 이찬원은 지난해 양준혁의 소개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20 KBO 리그 SK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 MBC 스포츠 플러스 특별 해설위원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찬원은 해박한 야구 지식을 바탕으로 경기를 분석해 찬토위키의 힘을 증명했다. 은가은 떨려서 어떻게 던졌는지 몰라. 시구를 맞춘 은가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감을 전했다. 그녀는 오늘 NC 다이노스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애국가 재창과 시구를 하고 왔어요. 3년 전에 왔었는데 다시 오니 감회가 새롭네요. 라며 시구는 너무 떨려서 어떻게 던진지도 몰랐는데 기자님 말대로 패드기를. 짠 뉴키우. 아무튼 다시 반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얼른 다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열정으로 응원하는 날이 다시 오길. NC 다이노스 파이팅! 샵 은가은 샵 NC 다이노스 샵 시구 샵 애국가 재창라는 글을 게시했다. 함께 야구 모자를 쓰고 유니폼을 입은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물오른 미모가 돋보였다. 은가은은 내 딸 하자를 통해 뛰어난 예능감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내 딸 하자 1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0.0%를 기록. 첫 방송부터 금요일 전체 예능 1위 자리에 우뚝 섰다. 내 딸 하자는 분당 최고 시청률 10.7%까지 치솟으며 시청자를 사로잡았다.